안녕하세요. 립바스쿨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만든 옷이 왜 후줄근해 보일까 1탄에서 미싱편을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2탄 다리미편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내가 만든 옷이 다리미만 잘하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만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리미, 두 번째 키워드는 심지 다대테이프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고로솔, 잘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다리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옷을 잘 다리기만 해도 70% 정도는 옷이 후줄근함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미를 좀 잘 알아야지만 옷이 후줄근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리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다리미를 선택할 때 공업용 다리미냐 가정용 다리미냐, 뭘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자, 공업용 다리미의 장점을 보면은 스팀이 굉장히 연속 스팀이 나올 수 있어요. 고열, 그러니까 뜨겁기 때문에 연속으로 스팀이 나와도 뭐 큰 무리가 없이 공업용 다리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가정용 다리는 스팀을 한번 쓰고 열이 좀 올라와야 또 스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또 공업용 다리미의 단점은 이동이 불편해요. 물통이라는 거를 걸어놓고 그 자리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해요. 그에 반해서 가정용 다리미는 언제든지 물만 보충해가지고 이동하시면서 다릴 수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리미가 잘 맞는지 잘 고민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리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원단의 종류에 따라서 다리미의 온도가 어떤 온도로 해야지 적정하게 잘 다려지느냐, 요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열 체크를 했어요. 원단 종류에 따라서 어떤 열로 다리면 제일 퍼펙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단 종류를 간단하게 제가 살펴볼게요. 원단은 크게 천연섬유, 인조섬유, 그 다음에 합성섬유가 있어요. 자, 천연섬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식물성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섬유가 있어요. 자, 식물성 섬유에는 면, 마가 있고 동물성 섬유에는 견, 모가 있어요. 우리죠. 견, 모는 우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조섬유는 우리가 영어로 된 건 다 인조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에스테르, 라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뭐 이런 영어로 된 거는 다 인조섬유예요.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해서 만든 거죠. 합성섬유는 천연섬유의 장점과 인조섬유의 장점을 합친 거죠. 그래서 면이 60% 들어가고 폴리가 40% 들어갔어요. 이렇게 합쳐진 걸 합성섬유라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식물성 섬유, 아까 면, 마의 온도는 어느 정도 적당할 것이냐? 그랬을 때 제가 측정하고 다려본 결과 160에서 170도의 온도가 제일 잘 다려져요. 자, 면 마는 160에서 170도의 온도에 잘 다려지고 동물성 섬유인 견 모는 150에서 160도 정도의 온도에 제일 잘 다려져요. 너무 높으면 동물성 섬유는 쪼그라들고 탈 수가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0도에서 160도에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인조섬유 같은 경우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이런 데도 동물성 섬유인 실크 견에 맞는 150에서 160도 정도의 온도에 잘 다려주면 되고 또 얘 또한 너무 높으면 나일론 같은 경우는 오그라들어요. 여기서 폴리섬유 같은 경우 조금 높아도 되는데 나일론이라든지 아크릴 같은 경우는 열에 가하면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동물성 섬유인 견 모에 맞는 150에서 160도의 온도에 인조섬유를 다려주면 굉장히 잘 다려져요. 자, 그 다음에 합성섬유 같은 경우는 함량을 잘 봐야 돼요. 면이 60이고 폴리가 40이다 그러면 면에 가까운 160에서 170도의 온도에 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옷이 후줄근해지는 두 번째인 심지를 잘 붙이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심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다대테이프. 다대테이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간혹 다대테이프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심지를 얇게 잘라서 1cm짜리 이렇게 1.5cm짜리로 이렇게 심지를 만든 거예요. 뭐 특이하게 그 얘를 다로 만든 게 아니라 심지를 얇게 썰어서 만든 것을 다대테이프라고 그러고 다대테이프에서는 또 바이어스 테이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바이어스 테이프도 있는데 다 원단에서 심지를 자른 거예요.
심지를 잘라서 쓴 게 다대테이프, 비바이어스 테이프, 심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의 종류도 첫 번째가 실크심지, 얇은 원단에는 실크심지라고 해서 파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심지 가게 가면은 그냥 실크심지 주세요. 그러면은 제일 얇은 심지를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넘버가 다 있어요. 뭐 1003번 뭐 이렇게 넘버가 있는데, 자, 이 넘버까지 알려면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얇은 원단을 실크 심지를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진짜 얘가 실크로 만든 심지는 아니고 얇게 만든 심지를 우리는 그냥 실크 심지라고 해요. 그럴 때 실크 심지로 했을 때 브라우스라든지 얇은 원단에 사용할 때는 실크 심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보통은 자켓이라든지 코트라든지 사용할 때는 그냥 면 심지를 사용하는 편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가슴 부분에, 자켓의 가슴 부분은 개심이라고, 접착개심이 있고 비접착개심이 있는데, 개심이라고 해서 개심을 하나 뚝 붙여주면은 심이 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심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내가 빳빳하게 어떤 형태를 잡고 싶다. 그러면 가방 심지가 있어요. 가방이 들어가는 밑단 심지인데 빳빳하기 위해서 가방 심지가 들어가는데, 가방 심지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가방 심지는 접착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할 때는 가방 심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심지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심지를 또 붙일 때 잘 안 붙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분무기를 촥 한번 뿌려주세요. 심지를 붙이는 위에다. 그 다음에 심지를 비비면 안 돼요. 그러면 심지는 접히기 때문에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착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슥 문질러줘서 심지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꼭 분무기를 한번 뿌리고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튼튼하게 붙는다. 이렇게 하시면 옷에 심지를 붙이고 나면 절대로 후지근해지지가 않아요. 왜? 심지가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미싱을 딱 해놔도 심지의 역할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후지근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심지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위는 꼭 붙여줘야지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옷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우는 현상도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를 꼭 붙이면 후줄근하면 진짜 30% 정도 사라져요. 자, 이렇게 심지까지 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다리미까지 쫙 해서 다리미를 잘 열을 맞춰서 심지를 잘 붙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르솔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 고르솔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원단을 다릴 때 고르시라는 표현을 써요. 받고 뒤집고 끝부분을 예쁘게 이렇게 다려줄 때 예쁘게 빼기 위해서, 코라고 하죠. 코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쁘게 빼고 다리기 위해서는 고르시를 이렇게 잘 해줄 거예요. 그런 고르시를 하는데, 고르시 다리고 나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리면서 열을 꽉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다리면서 열로 꽉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혀주면은 굉장히 잘 다려져요. 진짜 요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로 쿡 차갑게 식히면은 더 잘 다려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쇠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히기 위해서, 와, 차갑게 식힐 때는 쇠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쇠로 이렇게 다렸어요. 와, 진짜 잘 식혀져요. 순간적으로 식히기 때문에 잘 다려져요. 그 다음, 플라스틱도 순간적으로 탁 됐을 때 해요. 그런데 약간 플라스틱의 열에 의해서 여기가 좀, 열에 의해서 변형이 생길 것 같아서 플라스틱은 일단 뺄게요. 그러면 나무하고 쇠를 딱 순간적으로 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쇠를 이렇게 딱 눌렀더니 스팀을 가한 거에 물기가 남더라고요. 쇠 부분에는 물기가 남다 보니까 그 물기가 또 다리다 보면 얼룩이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쇠보다는 나무를 쓰는데, 나무를 순간적으로 딱 하면은 스팀을 나무가 먹어주면서 순간적으로 딱 식혀줘서 굉장히 좋아요. 나무가 어딨지 보였을 때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고르솔이라고 했죠. 구두솔 있죠. 구두솔을 딱 보세요. 구두솔은 어디든지 구매하기 좀 쉬워요. 구두솔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주식 구매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코팅이 되어 있는 거를 빼바로 싹 문질러 주셔야 돼요. 코팅이 있으면 물기를 못 먹고 물기를 쇠처럼 겉에 물기가 남게 돼요. 스팀에 물기가 남으면 똑같이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를 빼바로 싹 문질러 주신 다음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다리면 물기가 쏙쏙 먹고 물기가 안 남으면서 순간적으로 식혀주면서 굉장히 잘 다려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원단에 맞는 열 온도로 잘 다려줘야지만 잘 다려진다. 그래야지만 후줄근함이 없어진다. 자, 두 번째는 심지를 무조건 붙여라. 붙일 수 있는 곳에는. 왜?
늘어나거나 줄어들으면서 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심지로 딱 고정을 해줘라. 세 번째는 고로쇠를 잘 활용해라. 이것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옷은 후줄그램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탄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와 오늘 2탄에서 설명드린 것을 잘 알고 설명해 드린 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옷도 후줄그램이 전혀 없어질 거예요. 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퍼펙트한 옷을 만드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